피 묻은 손으로 또 어루만져 주시며 십자가 뒤에 감춰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들려줄 그 말씀만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 삶의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다제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우리 합해서 3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선한 왕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 악한 왕들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한 왕들이 가끔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록은 사실은 그 많이 나와 있지는 않고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 하에 이 세 장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뭐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는 편이고요. 또 동시대에 활약했던 이사야가 또 히스기야의 일에 대해서 잠깐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열왕기하에 오늘 동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이 세 장을 볼 때 히스기야의 세 가지 일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18장 초반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선한 왕이었던가 하나님 앞에 옳은 왕이었던가 하는 부분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냐면 감히 다윗과 이렇게 견주십니다. 다윗 왕의 정직함처럼 히스기야가 행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도 감히 번접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인물인데 다윗을 예로 들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그래도 상당히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단연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을 척결한 데 있었습니다. 모든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에서 제사하던 그런 전통에 따라서 예배가 분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산당을 이제 헐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예배에 집중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다 훼파하고 찍어버렸다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것은 놋뱀을 부수어버렸다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실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뱀을 보내셔서 아니 어떻게 보면 뱀이 그전에는 물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던 그 손길을 거둬가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광야에는 늘 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뱀들이 이제 백성들을 물어서 여러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모세가 기도해서 얻은 것이 놋뱀이죠.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들이 자기의 마음을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놋뱀을 바라볼 때 그들이 생명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놋뱀은 아주 신성시되는 이런 우상처럼 여겨지는 그런 물건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영광이 뱀, 놋뱀에게 갈 때에 히스기야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놋뱀을 부숴버리면서 선포합니다. 이것은 구리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건 놋 조각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그 신앙이 건전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런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기록된 부분이 18장 전반부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8장 후반부와 19장 그리고 20장에 걸쳐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은 좋은 일이 아니라 참으로 그 인생에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첫째는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포위를 하고 점점 조여오는 또 공격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유다 백성들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저주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20장에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개인적인 고난이 옵니다. 이제 나라가 평화를 찾고 이제 안정된 나라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그에게 질병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도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곧 너는 죽을 것이다. 이제 집을 정리하거라. 죽을 준비를 하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순진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 가운데 그래도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는 매스컴이라든지 또 이런 데서 믿는 사람들 교회가 행하는 부정적인 일들 그런 것들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교회를 나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괜찮고 착하고 그래도 비교적 선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매스컴이 삐뚤어진 매스컴이 이렇게 정보를 자기에게 줬던가 참 후회스럽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게 아니 심지어 다윗과 견줄 만큼 거룩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에게도 그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의 전체의 거의 4분의 3에 대한 부분들에서 혼통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고난과 모든 염려를 다 극복한 20장 끝머리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히스기야에 대한 모든 기록에 대한 초반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그 말씀 바로 직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였더라면 그 이후에 두 장반에 걸친 이런 사역들은 너무나 편안하고 백전백승하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고난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국가적인 재난과 개인의 죽을 병에 걸린 고통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삶은 형통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통이 뭔가 하는 거죠. 형통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셨지 다니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형님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 10대의 세월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러므로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내게 생길 수많은 문제와 염려, 대내어적인 걱정과 근심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형통할 것이라는 승리의 보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보장, 형통의 능력을 어떻게 힘입었는가? 오직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비결을 발견합니다. 기도에도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재난, 공동체의 문제들, 교회의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즉 내 문제가 아닌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의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의 문제, 자기 개인의 질병의 문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은 또 달랐습니다.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기도를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도 반드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까요? 히스기야의 국가적인 위기에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하는 것이죠. 아수르 왕은 사네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네립이 자기의 수하인을 랍사게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아예 모욕을 줍니다. 유다 나라를 향해서 모욕을 주고 또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이런 정책을 쓰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읽어본 대로 편지를 써가지고 모욕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랍사게가 선포한 내용들이 아주 구구절절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울 시기를 향한 이 주변에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들이 했던 이야기들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첫째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너희의 보잘것없는 군사력을 좀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과연 말을 탈 수 있는 병사나 있기는 있느냐 하는 거죠. 말을 탈 수 있는 기마병이 있느냐 이거예요. 말이 너희도 말도 없으니까 기만병도 없을 거야. 너희들이 만약에 말 탈 수 있는 병사가 있다면 내가 말 2,000마리를 너희에게 그냥 줄게. 그거 타고 나와 붙어보자. 얼마나 조롱하는 말입니까? 이제 공격하려고 하면서 무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재미가 없다는 거죠. 전쟁에 재미가 없대요. 탱크도 주고 비행기도 줄 테니까 이거 갖고 한번 덤벼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너는 운영할 사람도 없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조롱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6.25가 벌어졌을 때 67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그들은 정말 강한 탱크와 중화기로 무장돼서 일순간에 쏟아져 내려올 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그 무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여러분 뭐 수레탄 들고 밑으로 탱크 밑으로 뛰어들어갔다는 이런 얘기들은 뭐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정말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전군이 갈 곳도 없이 작은 부대 하나만 보내도 너희 나라는 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정책을 쓰는데 그 전략은 무엇이냐면 국론을 분열시키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서로 반목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포위했으니 너희는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했어. 곧 굶을 텐데 너희의 배설물을 먹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공포심을 줍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너희가 항복한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포도주도 줄 것이고 음식도 줄 것이고 땅도 주고 너희 생명도 지켜주겠다. 여러분 거짓말이죠. 약속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야 싸워도 질 거니까 우리 항복하자. 아니 항복하면 우리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한데 히스기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히스기야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너희는 망할 거야. 우리 손에서 살아난 백성이 있는가 너희 한번 봐라 하면서 아수르가 강하게 물론 아수르가 바로 우리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주범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주범이 이제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라는 두둥강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6.25가 지금 67년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경험하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정말 남침을 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군이 또 우리 민간인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조금씩 다르던데 한국군 전사자를 보니까 실종자를 포함해서 한 14만 명 정도 되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유엔 연합군이 4만여 명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뭐 실종 뭐 이런 거 빼고 얼마나 많은 병사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지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민간인들 죽고 다친 사람 통틀어서 이렇게 6.25 전쟁을 통틀어서 볼 때 약 400만 명이 죽거나 장애를 입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이렇게 끔찍한 겁니다. 이런 끔찍한 전쟁을 앞에 둔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이 랍사게는 아수르 백성들은 이 분열 정책을 쓰는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른과 젊은이가 반목하고 있고요. 회사 사장님과 직원들이 반목하고 있고 또 세대 차례, 또 계층 간에 수많은 반목과 질투가 있어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부모와 자식이 정치적인 견해가 너무 달라서
이제 쳐다도 보지 않고 친척들이 싸우고 교회 내에서도 정치에게 잘못했다가 큰일 나서 목사님이 머리둘 곳을 찾지 못하고, 저는 그래서 정치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니까 함정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잘 요리조리. 하여튼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6.25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 전쟁이 오늘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정치적인 유익으로 이것을 많이 사용했던 것도 사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전쟁의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해외의 뉴스를 보고 또 잡지를 보고 또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정치 상황들을 조금만 보면 한국의 매스컴들이 얼마나 낙관적이고 감추어진 거짓 매스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이러한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너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을 우방을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수르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유다와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동맹국이에요. 그러나 그 동맹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니 유다가 또 탐이 난 겁니다. 유다가 조공을 바치고 성전의 금까지도 다 긁어갖고 형님 대우를 해줬어요. 그러나 그거 갖고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안보도 튼튼하고 군사력도 갖추고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열왕기하 1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성전에 갔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마음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뭐 으쌰으쌰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핵폭탄 같은 거 하나 떨어지면, 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통통 누구 때문이래요? 누구 잡아가두고 누구 죽이고, 이거 뭐 이걸로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내 죄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회개하면서 나아올 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에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6.25 앞두고 통곡기도회를 했죠.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통곡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귀한 헌금도 많이 드려서 우리가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 또 이렇게 빼내는 그런 일들에 또 도움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저는 절대로 기도할 때 눈 뜨고 남 보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목사니까 가끔 괜찮아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북한 동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을 막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이거는 실감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67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한지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북한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절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분이 북한의 친척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탈북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간절하고 진솔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보면서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우리 북한 동포를 향한 평화통일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히스기야의 같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정말 수만 가지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안 망하는 게 이상한 나라다. 안 망하는 게.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도 희한하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막고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6절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귀가 있으시면 좀 들으시고요. 눈이 있으시면 좀 보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불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다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당당한 기도가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면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을 누르고 가장 높은 데 위치에 쓰고 성공적인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그 이유들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억지로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정말 제일 짧은 기간에 선교를 늦게 받은 나라가 가장 빠른 성장과 가장 건전한 기독교의 정착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길거리 가다 보면 왜 교회가 이렇게 많어? 십자가가 너무 많어? 이렇게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단일 국가로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2위 국가입니다. 인구 대비론 단연 1등, 단연 1등. 미국과 비교해서 열몇 배 차이가 난다 그래요. 단연 1등 인구 대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의 구호 물품을 받아먹던 나라 중에서 다시 구호 물품을 보내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받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만 원조를 받지 않고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 대한민국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다시 전쟁을 막아주시고 이 나라를 부흥시켜주세요. 그래서 다시 전 세계의 선교사를 1등으로 보내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전 세계의 기아와 또 기근의 허덕이는 저 아프리카 저 흥황아시아 오지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물자들을 파송하고 우리의 대한민국 훌륭한 젊은 인재들 의사들을 보내고 사업가들을 보내서 같이 잘 먹고 살고 이 지구촌을 섬기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시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신 줄로 믿습니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입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이런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죄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가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죄악입니다.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뛰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어. 우리 공동체, 이 나라 민족과 가족과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공동체가 평화로운 나라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개인의 문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은
20장은 이 개인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장 처음 시작하면서 보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던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렇게 오랫동안 유다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이 왕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것도 아스루 왕이 어이없게도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들은 춤을 추고 노래했을 겁니다. 야, 드디어 저들이 망했구나. 저 나라가 망했구나. 너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뻐한 그 순간에 바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히스기야도 고난이 많은 인생 같아요. 큰 거 하나 치르고 나니까 이제 또 엄청난 개인의 재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을 준비를 하라. 다른 어떤 주치의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거야. 죽을 준비해. 우리는 이럴 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되죠. 자,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했으니,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내게 남겨진 시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최선 다해서 살아야 되겠죠?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야 하면 우린 죽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널 죽을 거야 라고, 너는 집을 정리하라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생명 연장을 시켜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내가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냐?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 주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기 위해서 재미있게 우리를 고통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의 이유들을 보면 고난이 올 때 고난과 형통을, 곤고를 병행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 고난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뭡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전에 히스기야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국가적인 재난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본분을 다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정치적인, 외교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아수르 편에 들려고 아수르에게 아부도 하고 조공도 바치고 심지어 왕궁과 성전의 벽의 기둥까지, 금까지 끌어내갖고 바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님 나라로 섬깁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점점 재어오는 이 아수르 포위망을 뚫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성전에 간 것입니다. 뒤늦게 가서 다행이었지만 말이죠. 그러나 이제 자기의 제 개인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주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벽이 뭡니까? 다른 데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벽을 만났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가끔 만납니다. 벽과 같은 문제. 이거는 전우자오 누구를 불러서도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문제고 내 힘으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벽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벽을 향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느 벽을 찾을까, 좋은 벽 찾아가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의 문제죠. 하나님, 저는 벽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땅끝 절벽까지 왔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벽에 머리를 댑니다.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작은 병에서 치료받기가 쉽습니까? 큰 병에서
치료받기가 쉽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병이 더 낫기 쉽다. 왜 작은 병에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보다 우리는 의술을 의지하고 또 내 어떤 뭐랄까 면역성을 의지하고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병이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병일수록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전심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 빨리 저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라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뭘 해볼 게 있겠지, 뭐 방법이 있겠지, 그래도 누군가 뭐 좋은 방법이 있겠지 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여러분 그 의술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찾지만은 치료는 그렇게 하지만은 고치시는 분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참 우리가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3절 부분에 보면 다시 반복됩니다만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윗과 같이 견줄 만큼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산당을 부수느라고 목숨 걸었습니다. 우상을 파괴하느라고 목숨 걸었습니다. 노뱀을 파괴할 땐 우리 백성들도 저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영광되기 위해서 제가 이 목숨 걸고 종교개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내가 병이 나서 더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히스기야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좀 유명해지고 성공적으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학식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살아야 선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요. 제가 살아야 제 손을 통해서 구제받고 선교하고 또 교회가 돌아가고 이런 모든 일들이 제 손에 의해서 되는 일들이 많은 거 아시죠? 하나님 저 조금 더 사명 감당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힘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으려고 병에 걸리고 지금 큰 문제 앞에 두고 있는 사람, 오직 살려달라고, 오직 살아야 되겠다고, 이 문제 해결되게 되겠다고 막 열심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럴 이유에 대해서, 그런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원천 가족 모두는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저 살아야 됩니다, 저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명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히스기야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뜨거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주신 뜨거운 마음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물질이 없어서 또 시간이 없어서 아직은 내가 은퇴한 다음에 하려고 하고 환경이 되면 하려고 했던 그 많은 일들 때문에 하지 못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규모가 작고 크기가 작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했었는지 내가 감당하려고 한 부분 한 부분 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좀 더 주세요. 하나님 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서 승진해야 될 이유가 있고 이 사업에서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고 제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통곡의 기도를 했다. 통곡의. 여러분, 할 수 없을 때 우는 여자의 가장 강한 무기는 핵폭탄이 아니라 눈물이, 눈물. 여자들은 참 희한해요. 자기가 잘못하면 더 많이 울어요. 그래가지고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래서 다 바뀌어요. 예. 여러분, 교통사고, 접촉사고 여러분이 내셨으면 먼저 우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그러면 다 웬만하면 봐주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눈물이 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곡하고 울면 하나님이 마음을
마음이 녹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열왕기하 20장 5절 후반부터 6절까지인데요 오늘 스크린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눈물이 하나님께서만 보시는 눈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밖에서는 어른이고 강한 사람이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울어요, 여러분? 몰래 문 닫아놓고 울지 마시고 예배할 때 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울고 찬양하면서 울고. 왜 웁니까? 하나님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웁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간절함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눈물이 언제 납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피눈물 같은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저도 이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를 위해서 오늘 이부 때도 기도하고 또 종종 기도합니다만은 그 부모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진짜 이 뜨거운 건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그냥 흘리는 눈물이 이 온도가 다른 것 같아. 오늘 2부 때 예배 끝나고 이제 김동진 목사님도 미국에 지금 LA로 바로 가셨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병이 있으셨지만 가서 기도해드리는데 얼마나 우는지. 아, 2년 동안 얼굴도 못 본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던 소식도 미국에 가시는데 참 안 됐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그 흘리는 눈물, 이 부모와 자식 간에 흘리는 눈물들, 이런 눈물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음을 좀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이건 어떻게 인간적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다가왔을 때, 10번, 20번 수술 받아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뭐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뭘 쳐다보십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길이 되시는데 왜 이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왜 도전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이 약을 쓰면 낫다는 이 이유가 하나가 우리가 정보가 들려지면 저 아마존 땅끝까지 우리가 가서 그 약을 구해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이 내게 왔을 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셔서 히스기야 같은 응답,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누구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다 칭찬받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다윗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국가적인 고난, 공동체의 고난, 가족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개인의 질병과 우리의 신상의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과 고난과 질병과 또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는 내 죄인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핑계대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죄하면, 비판하면 이 문제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으십시오. 온유한 모세처럼 이 백성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으십시오. 이 민족의 죄악들을 정말 이 땅에 정말 이 더러운 문화와 정말 동성애 문제와 이런 모든 이슬람 세력의 문제 또 우리가 각종 더러운 음란한 문화들과 이런 정말 청소년들의 문제 이 기가 막힌 아픔들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걸 주님 제재입니다. 정치가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우리가 끌어안는 이 자세가 히스기야의 기도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문제도 우리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생명 연장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와 가정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